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스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시기 위해서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의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주시고 계시는 참여자분께서 구독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우체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미국에 오신 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한인사회 그리고 미국사회에서 느끼신 점 그리고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한국분들 중에서 우체국에 관심 있으시고 우정국 USPS에 관심 있으신 잡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그에 관해서 느끼신 점 그리고 우체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일을 하시면서 생각하신 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제가 근무하는 USPS 입사 및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한인들의 적응 및 근무 조건 환경에 대하여 저의 경험을 사례로 청취자들에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미국에 오게 된 사연은 한국서 둘째 아들이 자폐아 판정나서 와이프가 근 2년 동안 줄기차게 미국으로 이민가자는 주장에 반대하다가 대기업 S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집안 누구와도 상의 없이 사표 던지고 온 식구 2000년 10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다행히 동서 식구가 델라웨어 지역에서 장사를 하였기에 도움을 받았고 미국 오기 전에 5년 전 와이프가 동서 추천으로 닭공장 영주권 구입해놓고 닭공장 영주권 스폰으로 Purdue Delaware 공장서 운 좋게 매니저가 한국 캐리어를 보고 서플라이 체인의 사무실 3rd shift로 편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 2년간 미국 적응기를 보내고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서 서바이벌 생활이 시작되었죠. 2000년도 초반 호경기에 한인들이 주로 하는 슈퍼 세탁소들 엄청 돈 많이 벌더군요. 장사 10년 호황이 없습니다. 가게 호가가 너무 높기에 포기하고 주 공략을 경기가 적게 타는 마진이 적은 가스테이션으로 구입해보려 시도했습니다. 누구 도움 없이 미국 리얼터 혼자 찾아가고 간간이 한인 주유소 주인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직접 주유소 점원도 하면서 미국 동부지역 거의 모든 물건 보고 다녔습니다. 운이 안 닿았는지 첫 찾은 주유소가 너무 좋았는데 처음 거라 한인 주인들에게 가게 인수 조언 구하니 이제서 생각해보니 조언이 아니라 시기였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중에 한인 사기꾼이 붙어 한의원 사라는 등 경우까지가 있었죠. 가게 인수 포기하고 취업으로 방향 전환 신문에 나온 구인과 로컬 공무원 모집 공고 등 레주메 약 200군데 넘게 보내도 답장이 한 곳도 없더군요. 그 당시 절박함에 한인 회사 연봉 3만 불도 크게 보이더군요. 그래도 한인 주인 종업원은 배제하고 미국인들 부자 동네에 들어와 집 구하고 막 일하고 일하던 중 USPS 시골 우체부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USPS 이해를 돕고자 한인이 접근하기에 크게 두 직종이 있습니다. CD 캐리어는 내 본업이 아니기에 얼추 지역 본부 내에 도시 지역이나 담당 구역 우편물 배달 유니폼 입고 담당 구역 인량 매년 시간 체크해서 주 근무 시간 40시간이면 정직원이 되며 초임 시간당 19불 연봉 4만 불 되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사 시험은 이그잼 450 기억력과 분별력 시험이 쉽습니다. 합격하면 비정규적으로 정규직 오프 날 대신 일을 하죠. 주에 평균 3일에서 4일 정도 시급 18불 연봉 3만 불 정도 일하죠. 정직은 비정규직 고참 순서대로 정직원 은퇴하면 순서대로 정직이 됩니다. 도시마다 천차만별 어떤 곳은 3년 내 어떤 곳은 10년 비정규직 고참은 일을 많이 배정해줍니다. 정규직이 되면 고참이 은퇴하는 곳으로 고참 순으로 지원 옮겨가게 되죠. 큰 도시는 정규직이 천여명 되는 곳으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쉽고 12년 차가 되면 연봉 상한제 시간당 31불 즉 연봉 6만 3천불이 됩니다. 은퇴 정년 없고 의료보험 은퇴 후 연금 401k 매칭 5% 해주니 나빼. 다음은 내가 일하는 룰럴 캐리어 시골 우체부입니다. 입사 시험 및 급여 모든 과정 CD 캐리어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담당 구역 내 편지 패키지와 운전거리 배달 집수 등 1년에 2주 정도 매일 카운트하고 초 단위로 체크해서 주당 근무 시간이 나옵니다. 예로 저는 45시간 즉 하루
9시간분 담당입니다. 40시간이 안 되면 주 6일 근무나 격주해야 합니다. 유니폼 없이 근무하며 출근해서 내 담당 우편물 차로 배달하고 배달 끝나면 바로 퇴근. 예로 들어서 실제 6시간 죽어라 일하고 9시간 페이 받죠. 한국 건설 현장 말로 야리끼리 일입니다. 단점으로는 담당 우체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이 막교대 아니면 불가능. 처음 입사 시 비정규직으로 주 2일에서 3일 동안 배정을 받음. 자, 이제부터 한인으로서 즉 이민자로서 어려움을 겪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인복이 있으면 저의 경우는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USPS 시험에 정규직 시험과 비정규직 시험이 있는데 정규직 시험 공고는 없습니다. 예로서 2006년 델라웨어에서 캘리포니아주 사막도시 베커필드 시까지 가서 정규직 시험 보고 시험 합격 통보 받았는데 임용 호출은 없습니다. 전화하니 변명만. 실수로 그쪽에서 인터넷 공고한 겁니다. 합격하면 세 군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 군데 모두 지원한 우체국 장이 안 뽑으면 꽝이죠. 뽑혀도 3개월 수습기간 중 인종차별하는 관리자, 대부분 우체국 관리자 인성이 바닥입니다. 우체국 관리자들이 실수가 있으면 채용이 안 됩니다. 채용 후 비정규직 근무일 배정에 엄청 차별합니다. 저 경우에는 초기 2년, 주 2일에서 3일 근무 동료 100인 4일에서 5일 근무 배정합니다. 노조가 있어 자르지 못하니 비정규직 때 실컷 부려먹고 일정 시간 되면 스스로 그만두게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체국 규정 안 지킬 수 없이 합니다. 내부 승진, 우체국실 내만 공고, 내부적으로 100인들 안면으로 다 해먹습니다. 동료 간 고자질, 관리자 위협, 책으로 쓰면 몇 권 됩니다. 본부의 규정 위반 위협, 등기 우편으로 보내왔지만 묵묵부답, 오히려 보복으로 11개월 출근 못했습니다. 노조, 백인 고참을 위한 노조지 비정규직 이민자 직원편 아닙니다. 연봉 결정하는 2주간 매일 물량 시 내 것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약 만불 정도 적게 받았습니다. 우리 우체국도 초창기 90%가 백인이었으나 이제는 흑인들 40%, 즉 신규 입사자 복지는 줄고 우편물 감소로 근무 시간이 연봉이 줄어드는 추세죠. 오늘도 한국서 보낸 마스크 EMS 우편물 어제 오후 3시까지 배달해야 하는데 집에 방문도 없이 픽업 슬립도 없이 딴 지역에서 2시 57분에 스캔해놔서 아침에 우체국 방문 몇 번씩이나 참았다 슈퍼바이저에게 강력 항의하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못 배우고 못된 미국인 많습니다. 그 덕에 우리 이민자가 발붙일 틈이 있기도 합니다. 하루 일을 끝내면 바로 퇴근할 수 있기에 미국 역사상 우편물 최정점에서 번개같이 일하고 아침 점심 걸으면서 오후 2시부터 세탁소 픽업 딜리버리 투잡으로 12년 직장 잃을 수도 있는 순간도 많았지만 신의 도움으로 간신히 가족놈들과 떨어지지 않게 건사해 왔습니다. 이제 체력이 견디지 못해 투잡 그만두고 본업만 합니다. 와이프는 한인 상대 여행사 한다고 고집에 못 이겨 허락도 하고 했었지만 결국 돈 안 되는 여행사 접고 내게는 미안했던지 CNA 즉 간호 조무사부터 일을 하고 공부해서 2년 전에야 LPN 간호사 공부에 면허 따고 두 번 병원서 수습 기간에 리젝되고 간신히 마지막 기회에 취직해서 별탈 없이 2년째 다닙니다. 우수한 한국인은 미국서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입사 시와 수습 기간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미국인 관리자 만나는 복도 중요하네요. 휴, 길면 긴 시간이고 이제 늦은 만큼 401k 등 최대한 은퇴 후 준비하네요. 지난 20년 동안 미국도 크게 3번 격동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았음에 안도하며 내 능력이 아님 식구 주변들에게 염려와 배려 덕에 무사히 왔습니다. 몸고생이야 당연한 거고 그동안 마음고생의 트라우마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글 주변 없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정과 건강에 그리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현재 현직으로 우체부 생활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한인들이 어떠한 포지션으로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체로 받는 우리가 제일 관심이 깊어하는 연봉, 인컴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막상 잡의 오퍼에 대해서 시험을 패스를 한 다음에 내 포지션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의 환경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독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 말씀 따라 사람은 살면서 인덕과 인맥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관공서 중에 하나인 USPS도
사실 인맥과 인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어떻게 드셨습니까? 우체국 우유 SPS에 관심 있으신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냥 USPS는 안정된 직장이라고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생활하는 곳이 내 고향이고 내가 정착해서 밥을 먹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내 고향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의 만족감과 또 지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고요. 여기 밑에 나가고 있는 구독자 사연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